삼성물산이 주주환원 정책 등을 놓고 벌인 행동주의 펀드 연합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. 삼성물산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이익 배당과 관련해 이사회가 올린 안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 77%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. 이들의 배당 확대 요구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지지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주목되어 왔으나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지난달 삼성물산 이사회는 보통주 한 주당 2,550원, 우선주 한 주당 2,600억 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고 주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. 이는 총 4,173억 원 규모로 지난해 3,764억 원보다 10.9%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편 삼성물산의 지분 7%를 쥔 국민연금은 전날 행동주의펀드의 주주 제한이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던져 안건은 최종 부결됐습니다.